아들, 혹시 그때 그 바다를 기억하니? 파란빛 하늘과 바다 물결이 유난히 선명했던 내가 4살 때 만났던 겨울바다 말이야. 사실 그때 엄마는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었어. 눈으로만 짐작할 뿐이었지. 어느새 이만큼이나 성장한 아들에게 오늘은 엄마 이야기를 해볼까 해. 엄마는 20대부터 서서히 난청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했어. 세월이 흘러 아예 들리지 않는 상황이 올 때까지 말이야. 25 한창 나이에 왼쪽에 이어 나머지 청력까지 소실되고 있다는 사실에 엄마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단다. 지독한 이명과 동시에 들리지 않는 괴로움은 엄마의 인생을 저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서서히 끌고 가는 듯했어. 사람들과 대화를 피하고 아주 특별한 일 외에는 외출도 하지 않았단다.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버텨야 하는 일상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참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떻게든 견뎌내야 했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니 우울증도 점차 호전되었고, 힘들어 포기하고만 싶던 일상들도 그럭저럭 부딪히며 해결해 나아갔단다. 그리고 회사도 다니기 시작했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언어만 들으며 살아가는 게 익숙해질 즈음 아빠를 만났어. 사실 엄마의 청력 상태로는 결혼이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가 없었어. 청각장애를 가진 여자라면 다들 엄마 같은 마음일 거야. 그 누구도 자신의 배우자가 장애를 지녔다는 사실에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을 테니까. 고맙게도 허스키한 아빠의 목소리가 내 귀에는 부드럽게만 들려서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꽤 순조로웠어. 가족들도 청각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 없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거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계획이 없었던 아이, 내가 우리 곁으로 갑자기 찾아오게 된 거야. 청각장애인인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엄마는 말이야,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어. 내가 할수 있는 현실적인 태교를 받아들여야 했고, 경제적인 부분도 큰 문제였지만, 엄마 아빠는 그때그때 닥쳐올 일들을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자고 다짐했어. 그렇게 걱정 반 설렘 반에 10개월이 지나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온 너를 드디어 만났지. 그렇게 엄마는 엄마라는 직업을 처음 접하게 되었어. 내 품에 안겨진 작은 생명을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덜컥 겁부터 났단다. 모든 게 서툰 독박 육아. 하루는 종일 너를 돌보느라 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었어. 깨어나 보니 이제 15일 된 신생아였던 내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 배고파서 깨어난 내가 1시간 넘게 울 동안 엄마는 내내 잠만 자고 있었던 거야. 그때 엄마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바로 아기 침대를 치우고 매일 밤내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는 꼭 붙어 잤어. 내가 깨서 움직이면 소리 대신 촉감으로 알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야. 아들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단다.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그걸 배웠어. 청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다양한 방법들을 접목해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거든. 주방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너를 돌아보고 너의 패턴에 맞춰 밤낮 함께 깨고 눕고를 반복하는 일상이었지. 커가면서 엄마 껌딱지가 된 너는 나를 무척 따랐어.
사실 너무 힘들어 어린이집이라도 보내고 싶었는데 너는 엄마 껌딱지답게 유치원 가기 전까지 나하고만 같이 놀길 원했어. 아직 말을 잘 못하는 너, 소리를 잘 못 듣는 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지. 청각장애인인 엄마는 못 듣는 대신 내 온몸의 감각과 예감, 느낌을 동원해서 너와 소통해야 했거든. 그래서인지 너는 또래 아이들이 달고 산다는 열감기조차 몇 번 걸리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자라줬어. 그런 반면 엄마는 늘 모자란 잠에 육아 스트레스까지 중첩되어 청력이 점점 더 안 좋아졌어. 전화 통화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너도 내가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방에서 낮잠을 자다 깬 내가 한참을 울어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도 엄마는 주방일만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상황을 자주 접했던 너는 제잘제잘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에게 입모양을 크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의사표현을 해주었단다. 이해를 못하면 또다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는 나를 위해 불을 켜서 다시 말을 해주던 나의 천사. 그러다 어떤 날은 계속 반복해도 못 알아듣는 나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지. 아들, 솔직히 엄마는 때론 내 장애를 잊고 결혼을 해서 너를 낳은 것이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되기도 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은 무엇보다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것이었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는 엄마가 잘 못 듣는 것을 배려해 종종 종이에 글씨를 써서 표현해주던 내 사랑 아들.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가 커갈수록 엄마의 장애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이 고스란히 내가 아닌 너의 몫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아들, 엄마가 나중에 더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 내가 글로 계속 써줄게. 내가 성장하면서 엄마의 청력은 악화되었지만 내가 주는 사랑이야말로 이 엄마를 진짜 어른으로 바로서게 해주었어. 내가 주는 사랑이 한 뼘이라면 너는 그것을 순수하고 따뜻한 한 상자 가득한 사랑으로 돌려주었으니까. 2023년 여름, 엄마는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인공와우 수술을 했단다. 내가 어릴 때는 수술로 깨어나지 못할까봐, 혹여 엄마 없이 혼자 남겨질까봐 선뜻 결정을 못 내렸는데 또다시 너를 위해 수술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인공와우 수술. 다행히 인공와우 수술은 예상보다 성공적이었고 결과도 좋았어. 그동안 수술을 고민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소리에 적응해 나아갔어. 소리의 울림은 그렇게 세상과 멀어졌던 나를 다시금 깨워주었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울림은 또랑또랑하고 맑은 꾀꼬리 같았던 너의 목소리. 아들, 엄마는 이제 세상 부러울 게 없어. 사람마다 욕망이 다르지만 엄마는 인공와우 수술로서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만 같아 매일 새롭게 설레는 감정을 느낀단다. 앞으로 엄마는 다양한 소리의 울림으로 세상과 부지런히 소통할 일만 남았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엄마는 세상의 모든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다가오는 현실이 절망 같아 보여도 노력하다 보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오게 마련이야. 인간에겐 삶 자체가 큰 희망이니까. 그리고 이 모든 희망의 시작과 끝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덕분이야.
부족한 청각장애인 엄마에게 빛나는 혜성처럼 찬란한 보석처럼 와줘서 고맙다고 엄마는 언젠가 꼭 너에게 전할 거야. 우리 그때까지 지금처럼 행복하자.